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콧바람이라도 쐬야 덜 답답하지. 다가이타이 화산 폭발했을 때 KBS하고 그 취재를 했는데 그때 마스크를 좀 사용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했습니다. 낙진이 그때 많아가지고. 근데 찾아보니까 그때 사용했던 마스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제가 쓰던 건데 한번 쓰고 그냥 차에 내버려 뒀는데 그걸 오늘 이렇게 차에서 발견했습니다. 다 사용했던 거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필리핀에 온 지 벌써 24년 됐습니다. 초창기에 필리핀 와서 몇 년 동안 계속 집세 걱정, 전기세 걱정, 먹는 걱정, 늘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힘들고 이런 분들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쉼터도 하게 됐었고, 그런데 필리핀에 생각보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도 필리핀에서 어려워 보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분들 입장을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같은 상황은 살기 위해 발부둥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버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배고프면서 버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이 조금 더 필리핀 현지 사람들보다 주변에 한국 사람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한국 분들한테 좀 관심을 더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쉼터할 때 남자 쉼터도 했었고 여성 쉼터도 했는데 여성 쉼터는 애들하고 같이 쉼터에 입소해서 생활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하고 다르게 필리핀에서는 집세를 못 내면 집주인이 집을 잠궈버리고 전기세를 못 내면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필리핀 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기에는 수익도 없고 다들 지금 코로나도 큰 문제지만 생활고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조금 더 와서 도와줄 게가 아니라 조금 찾아가서 베푸는 그런 배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며 필리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티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다가 더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